가로수길의 두크램이 해운대 토박이 몬스터파이 바로 옆에 문을 열었습니다. 자신감일까요? 아니면 무임승차일까요? 알 수는 없지만 몬스터파이가 매진의 악명이 높으니 그 대안으론 충분해 보입니다.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빵들이 많이 없습니다. 쿠키와 스콘만 조금 남아있습니다. 그나마 타르트는 남아있습니다. 과일이 참 먹음직스럽게 올려져 있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복숭아 타르트를 골랐습니다. 과일 타르트는 처음 먹어보는데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맛보다 눈이 매우 즐거운 듀크램이었습니다.